커팅 오늘의 질문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 축복, 대천사 등 영적 에너지를 총괄하시고 12통이나 예언 같은 초능력을 가끔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능력이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무엇이며 지구인들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구인들이 축복은 일이 뭐죠? 소통해서 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봐? 대속이죠? 세 번째? 됨이죠? 네 번째? 치유가 있죠. 다섯 번째? 만사가 형통되죠? 형통한 결정을 하게 돼. 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나쁘진 않아. 여섯 번째?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분의 모든 조상들의 묘자리가 나쁘다. 그들이 지은 죄도 한꺼번에 다 탕감해줘. 조상들의 묘도 다 명당이 돼버리고 그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죽을 몇 차례 가 있는데 나쁜 묘에 가 있는데 그걸 탕감해버려. 축복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있나 없나? 축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더 구할 게 없어. 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천국이야. 백궁이야. 백궁천국. 요걸 알아나요?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에 준다고 그러면 이거 전 세계인이 머리 깨지고 와서 서로 받으려고 싸워요. 천국. 알겠죠? 이 일곱 가지가 축복이라는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뜻은? 대속이야. 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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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 죄를 대속해버려. 싹 없애줘.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걸 죄를 대신 무죄를 해줘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이야.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나쁜 이름도 그 자리에서 좋아지지. 그 다음에 묘자리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지. 뭐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오는 거는 행운이. 행운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에너지야. 네. 절대적인 에너지. 네. 절대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절대. 네. 절대적인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니까 행운이, 모든 행운이 오지. 이거는 한 수천만 과 가운데 땅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다 들어오고 와 있어서 옷, 뭐, 속옷까지 다 에너지 나오지. 네. 이게 축복은 행운을 가지고. 두 번째는 대속. 그리고 또 백궁을 가는 필수적으로 있는 게 축복이야. 축복을 받아야 백궁을 가는 거야. 물론 백궁 명패도 해야 되지만 축복을 받으면 백궁에서 에너지가 와 안 와. 그래서 관리돼. 백궁에서 관리하게 돼. 자기 자신을. 기름만 넣으면 차가 가나? 기아 넣어야 되잖아. 그 기아가 백궁 명패야. 이거는 축복이야. 그러면 이제 기아를 딱 넣으면 이 자동차가 하늘로 백궁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 기름을 넣고 그다음 명패를 함으로써 이게 미사일이야. 날아가죠? 이게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쓰려면 한 100가지가 넘어. 백궁에서 자체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지구에서 관리해야 돼. 축복받는 즉시 백궁에서 한다. 축복. 축복. 이 들어간 거요. 네. 이거는 절대 에너지라고 그래. 네. 상대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야. 네. 절대. 네. 절대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행운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인간들은 축복이 나가라. 그럼 축복이 없지? 네. 심지어 봐. 이거는 상대 에너지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센 사람이 땡기면 떨어져. 아, 예, 아, 상대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네. 지구에는 무슨 에너지야? 상대 에너지. 상대 에너지. 절대 에너지는 지구에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상대 에너지야. 네. 이름 대봐. 최성진. 그럼 이게 상대 에너지야. 근데 어린애가 되면 안 떨어져. 왜 그럴까? 상대 에너지니까. 네. 어린애가 될 때는 여기도 힘이 센 거야.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되니까 떨어져.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힘에 따라서. 예. 이걸 우리는 상대 에너지로. 그런데 예. 축복 들어가라. 그럼 뭘로 바뀌었을까, 에너지가? 절대. 에너지. 절대 에너지. 예. 이거는 수천억 명이 땡겨도 떨어질 수가 없어. 무한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라고 그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백궁에서. 아. 12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20억 년 걸리는 백궁, 500궁이 있어. 거기서 오는 에너지야. 그거를 손으로 막아봐. 저 머리 위에. 이게 100회로 들어와. 힘 있나? 없습니다. 손 치워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막아봐. 떼봐. 떼봐.
이거 뗄 수가 없지. 이건 절대 에너지가 오는 네. 거니까. 네. 절대 에너지는 내 손으로 막으면 안 들어와. 거절 의사예요. 아. 이건. 근데 이런 걸로 막아봐야 수억 장을 막아도 그대로 들어와. 지하실에서도 들어온다니까 이거 있어도 네. 관계없어요. 네. 그런데 내 손이 탁 이래버리면 차단이에요. 아, 본인 난, 의사로만 난 의사야. 이건 난 안 받겠다. 아. 이 소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지? 네. 자, 지금 이거 안 떨어져. 절대 에너지를 소유했잖아. 네. 손을 내봐. 저 100에서 오는 선은 이 우주 와이파이야. 백공 와이파이는 네. 직선으로 와요. 네. 근데 본인이 누우자자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 빛이 굴절되고, 네. 시간도 굴절되고, 공간도 구부러지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빛이 네. 마음대로 휘고, 시간도 마음대로 다시 이렇게 원형을 만들 수도 있고, 공간도 휘어. 네. 무슨 얘기 알지? 네. 그 여러분들 과학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빛은 직선으로 가는 걸로 보지. 네. 빛이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간도 휘고, 시간도 휠 네. 수가 있어. 네. 시간도 휘어. 시간이 반드시 가는 게 아니야. 네. 시간도 뒤로 뺐다가 과거로 갈 수 있어. 자, 네. 손 내려봐. 네. 과거 한 살대로 돌아가라. 비염. 비염. 있지? 네. 한 살 때 비염이 있었잖아? 네. 그럼 엄마 배송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게 타임머신이야. 네. 시간을 반대로 돌리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 한 배속으로 돌아가라. 비염. 비염. 엄마 배속에서 비염이 있었지. 그지? 예. 네. 지금 비염. 지금 비염. 있지? 예. 네. 그게 엄마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비염이야.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출생해가 얻은 병이 아니야. 네. 엄마 배속에 있을 때 DNA에서 비염이 있었어. 나와, 안 나와? 예, 맞습니다. 시간이 네.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이게 시간을 굴절시킨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어요. 어렸을 때 있어. 예, 예.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DNA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맞지? 예. 그럼 의사들이 이걸 아나? 의사들은 그냥 비염이 있다 이러지. 예. 아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져왔다 이러면 모르는 거야. 나는 그래. 나는 시간을 재니까. 서른 예. 살 때 비염? 서른 살 때 비염. 마흔 살 때 비염? 마흔 살 때 비염. 계속 있었던 거야. 열 살 때 비염? 열 살 때 비염. 허경영 열 살 때 비염? 허경영 열 살 때 비염. 없어. 네. 뱃속에 비염? 뱃속에 비염. 없어. 허경영 지금 비염? 허경영 지금 비염. 없어. 네. 그럼 이게 나하고 달라 안 달라? 다릅니다. 저 이름 뭐예요? 저 이름. 유경민. 유경민 뱃속에 비염? 유경민 뱃속에 비염. 없어. 지금 비염? 지금 비염. 없어. 이거는 유전자에 비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굴절시켜. 마음대로 빠꾸하고 후퇴하고. 그런 사람 있나 지구에?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주 통로를 여러분한테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열어주죠. 우주 와이파이를. 예. 백공 천국 와이파이를 머리에 꽂아주는 거야. 어디로 들어와? 백해로. 그런데 예. 우리 조상들은 백해를 알았어. 이상하지? 예. 여기를 100가지 기운이 모인다 이거야. 네. 그래서 백해 모일 예. 했자. 예. 신기하지? 예. 여기가 우주 통신하는 데라는 거야. 그걸 알았다는 거야. 한의학에서 예. 여기 백해 대칭을 꽂으면 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릅니다.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한의학은 여기가 하늘과 소통하는 데라는 걸 알아. 나와 있지 백해가. 예. 한의학 이름이야 그게 백해가. 아. 한방에 예. 백해혈. 예. 백해혈이란 말이야 여기가. 예. 하늘과 소통되는 혈인데 네. 굴로 들어와. 축복이. 네. 옆구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네. 다시 해봐. 왜 손은 대봐. 뭐 힘 있노. 손 네. 대봐.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통 거리가 어디야? 입구가. 여기서. 네. 여기서 직선으로 백군까지 120억 광년. 빛의 속도로 네. 120억 년 가는 거리에서 오는 에너지가 이리로 도는 거야. 내가 축복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 120억 년 기다려야 오는 게 아니야. 만약 그게 빛의 속도로 보내면 백공에서 예. 120억 년 기다려야 여기 에너지가 나오지. 네. 근데 0초 만에 나오지. 예. 그렇잖아. 네. 시간과 공간과 거리와 온도와 중력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온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니지.
오는 겁니까? 그게 어떤 인간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아, 만약 축복 받았을 경우. 축복 받았을 때 바로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 아. 새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0초 만에 딱 열려. 0초 만에. 120억 광, 120억 년 걸리는 거를 예. 0초 만에 탁 연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전 세계 핸드폰이 다 삼성 핸드폰이 어떻게 되라 이러면 전 세계 핸드폰이 1초, 0초 만에 예. 다 바뀌어. 그러면 그 핸드폰이 수십억 개인데 네. 수백억 개가 네.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게 0초 만에 다 이루어져. 네트워크. 빨라, 안 빨라? 빠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 무한대 우주 에너지란 말이야. 예.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오는 구멍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요 구멍이야. 알겠지? 예.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보면 알아요. 꽂혀 있는 사람을 보인단 말이야. 예. 그럼 우주 와이파이가 항상 따라다녀. 이게 어디를 가든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얼마나 좋아? 좋습니다. 예. 그 사람만 백공에서 네 배를 넣어줘. 그리고 혹시 이게 뇌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심장으로 가는? 아, 백해로 들어와서 시상하부로 내려가지. 어, 예. 그럼 몸 전체가 다 달라져 버리지. 아, 여기가 우선 세지잖아. 예. 아, 백해 참. 축복 나가라. 힘줘봐. 네. 뭐 힘 있나? 없습니다. 이게 상대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 신체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습니다. 축복 들어가라. 네. 신체 벌써 또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습니다. 모든 면역체계도 100% 달라지네. 무한대.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절대적 면역체계로 바뀌는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예. 그럼 축복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상대적 면역체계로 바뀌어. 일반 지구인. 일반 지구인으로. 네. 그럼 그냥 바이러스 센 놈 있으면 걸리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코로나 걸린 여자를 내가 여기서 축복을 딱 주고 그 사람들 퇴원한 거 알지? 네. 그때 텔레비전 나와서 실제야. 네.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면역이 달라지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뭐 그 내가 바이러스를 없앨 이유가 뭐예요? 면역을 해서 바이러스를 제어해봐. 그지? 바이러스를 없애신 게 아니고 면역을 좋게 해서 스스로 몸이 이겨내게 이겨내버린 거지. 그럼 바이러스는 내조차도 또 바이러스가 있어. 그 비상 그 응급실에 바이러스가 없을까? 이거 마스크 안 쓰면 그냥 걸려. 거기는 바이러스 환자들만 모여 있는 데인데 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만 있는 응급실은 전부 들어가면 걸려버려. 그 안에 바이러스 없애봐야 무슨 효과가 있노? 맞습니다. 면역을 올려줘야 그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나서 나오지. 바이러스 없애봐야 숨 한 번 쓰면 또 들어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속이야. 아, 맞나, 맞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마스크하고 기어 들어가지 중환자실에 일반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이러스 소물이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바이러스 없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에너지 딱 넣으면 면역이 절대적 면역으로 바뀌어. 그럼 바이러스 이기나? 있을 만해, 바이러스. 오히려 그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고 면역을 키우는 게. 키우는 거, 그런 면역. 이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것은 이 면역. 이게 면역력. 이게 다 좌우한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축복을 주면은 인체가 절대적 면역으로 바뀌어. 몸이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알겠지? 예.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자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내가 대신 사해버려. 이걸 뭘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네. 사해버린다. 예. 그 다음에. 죄라고 하시면은 그 업, 전생의 그. 죄를. 다. 대위 변제 이야기 들었지. 저 사람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 대위법이 있다고, 대위법.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줘버리고, 그 사람의 채권 권리를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 대신 한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 대신 한다는 거는 백궁에서 대신. 내가 사면권을, 내가 바로 사면해줘버리고, 죄를. 예. 그 사람 잘못한 거 대신. 고쳐줘 버리고 대위. 그러니까 한번 축복을 받으면 영원히 안 없어져. 그럼 최소한 평생 동안 면역이 엄청 세지는 거지. 세진 거죠. 세진 상태. 고작 100만 원이라는 게. 아,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한 거 줄 때마다 이거는 100조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 예. 아, 그것만 되나? 핸드폰 잡아봐.
핸드폰 본인 핸드폰 잡으면 네. 안 떨어져. 네. 그래 핸드폰 번호 대봐. 떨어지나? 안 떨어. 근데 축복 나가라. 핸드폰 번호 대봐. 무슨 힘이 있노? 안 보이는 숫자지만은 에너지 제로. 안 보이는 물질에까지 에너지를 넣는다는 거. 이해가 가나? 아니 내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핸드폰에 에너지를 딱 넣어버리면 번호가 전부 에너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예. 그럼 그 번호는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에도 에너지가 들어가. 그게 귀신이 고칼로로 다녀. 예. 절대 에너지야. 예. 노타치야. 네. 수천억 명이 땡겨도 안 떨어져. 손가락이 빠져서 떨어져도 이건 안 떨어져. 이게 절대 에너지야.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허공에 보이지 않는 숫자. 여기에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 1초 만에 전 인류가 가진 핸드폰에 내 에너지 넣었다 뺐다. 그럼 생각해봐. 그 번호 숫자만 몇 백억이야. 그 몇 백억에 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 안 그래? 예, 맞습니다. 맞아, 뭐. 예. 그럼 여기서 1번 그래. 1번. 에너지 있나? 없습니다. 없어. 예. 1번 에너지 들어가라. 1번. 1번. 전 세계에 있는 1번은 에너지가 들어갔지, 예. 여기서만 들어간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도 1번 하면 안 떨어져. 절대 에너지가 들어갔어. 이제 이해가지? 예. 그죠? 1번 에너지 빠져라. 1번. 1번. 뭐가 있노? 없습니다. 없지?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무섭지 않나? 무섭습니다. 어? 무시무시한 거야. 과학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거란 말이야. 예. 그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 실체를 모르고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거야.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수백억까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우주를 만든 자가 잠시 와서 실험실에 와 있는 거야. 실험실에. 이 지구가 실험실이야. 그래서 한 번씩 납치한단 말이야. 표본 수집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그걸 필요에 수집해 가는데 그거는 그 나이가 안 먹어. 1000년 있다가 갖다 놓으면 1000년 전의 모습이야. 시간이 정지돼. 예. 재밌어. 예. 지구상에서는 시간이 얼마 1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얼마 안 됐지. 예. 그래 그래. 맞습니다. 시간이 달라. 아 이쪽 시간과 저기 우리 백궁 시간이 달라. 안 맞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원 속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차원 밖에 있는 거야.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차원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메타라고 그래. 가상 공간이야. 메타버스. 버스라는 건 우주잖아. 네. 네. 그러니까 가상 우주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이게 이데아 버스가 아니야. 실상 우주가 아니란 말이야. 가상 메타버스. 네. 가상 우주. 그리고 그러면 가상 우주 속에서 또 가상 세계를 만들어 자기만의. 자기만의 요새 메타버스 만들잖아. 네. 그 전부 가상 공간이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 그게 그래서 그게 가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드는 가상 공간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은 것이 나오나?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거나 여러분한테 천사를 넣어주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비밀번호도 다 알 수가 있어. 그건 가상 공간이 아니잖아. 네. 이게 실상이라는 거야. 무섭지? 네. 어마어마한 세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이 다 털려. 천사를 주면 천사한테 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실험 대상이란 말이야. 이 지구라는 건 거대한 우리 백궁에서 만들어낸 실험 도구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실험 도구를 실험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선악이라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권선징악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에서 조사하고 있죠. 백흥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시스템을 관리해 보고 있는 거야. 예.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저쪽에서 체크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도인으로 변할 때가 오는가. 이런 걸 다 가상 공간을 체크하고 있는 게 지구야. 이제 이해가지? 네. 어? 네. 그러니까 여기다 종자를 한 군데만 갖다 놓은 게 아니야. 태평양 어떤 자그마한 섬에는 네. 3m짜리 인간을 갖다 놓고 네. 또 어떤 섬에는 4.5m짜리 인간을 갖다 놓고 저 중동 지방에는 5m짜리 인간도 갖다 놨었어. 아, 거인이 실제로 있었나?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런 애들이 실제 체격이 5m야. 그런 인간들이 실제
여러 군데 표본을 키웠어. 키우다가 가장 생존력이 좋은 게 요 2m짜리, 1m50짜리, 2m에 못 가는 이것이 생존력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구에 퍼진 거예요. 무슨지 알지? 네. 작은 섬에다가 5m짜리 갖다 놨어. 그죠? 3.5m짜리. 3.5m짜리 인간을 갖다 놨더니 인간들이 배 타고 와서 그걸 봤을 거 아니야. 예. 무슨지 알겠지? 예. 놀러 왔다가 섬에 와서 보니 3.5m짜리 있잖아. 예. 이게 소문을 낸 거야. 그냥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때려 죽이. 그래 안 그래? 예. 물론 죽이기 전에 우리가 다시 올려 보내버리지. 그 눈치를 채가지고. 3.5m짜리 철수야. 5m짜리 또 공격을 받아서 또 철수야. 다 철수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여러 표본을 지구에 갖다 놨는데 거기서 생존율이 제일 높은 박테리아가 여러분이야. 우리는 이제 박테리아를 보는 거지. 네, 네. 무슨 얘기 이해가지? 가장 생존력이 좋은 박테리아가 지구인, 지금 지구인. 이해가지? 네, 네. 그럼 요거에 지금 박테리아가 진화해 가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약간 좀 무섭기도 하네. 존재가,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낮은 거로 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예. 예, 우리 백궁에서 볼 때는 미생물이라고 봐야 돼. 미생물로 백궁에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지. 냈지만 백궁에 둘 수는 없는 게 소대변을 보잖아. 오염이 되잖아. 예. 요거를 실험하는 중이야. 바깥에 두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와 다른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동물들도 오염을 시키고, 계속 메탄을 만들어내, 인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완전 연소야. 옛날에만 예. 가솔린 자동차야. 예. 그게 진화해야 하네. 합니다. 예. 이제 전기차로 진화하잖아. 네. 그럼 완전 연소를 하잖아. 맞아, 네. 맞아. 예. 그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완전 연소 단계에 진화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실험체들한테 그 축복, 뭐 천사, 명패 이런 거를 주시는 이유는 그 창조주를 만난 어떤 선물을. 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 나타난 사람은 전부 복을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들이야.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선물이네. 졸업생. 예. 졸업생을 찾아러 온 거지. 오게끔 그럼 되어 있는 거지. 되어 있는 거지. 그럼 거기 온 사람이 아무리 늙은 할머니라도 나는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잖아. 예. 무슨 잘지? 네. 그게 졸업생들이야. 아. 여기 발을 디뎠다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봐. 아무리 늙은 할머니 와도 끌어안고 되게 좋아해. 그래, 그래. 네. 똑같이 돼. 네. 똑같이. 네. 이제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갖다 놔서 수학을 거둔 거지. 가장 깨끗하게, 깨끗하게. 복을 진 영혼지. 네. 그거는 백궁을 가는 거지. 천국으로. 네. 알겠지?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연소가 가능한. 거기는 완전 연소가 네. 완료된 곳이지. 네. 거기는 불완전 연소가 네. 존재하지 않아. 네. 거기는, 여기는 낮과 밤이 있잖아. 해와 달이 싸우잖아. 네. 그건 그런 게 없어. 아, 연소 자체가 없는 거. 없어. 그 음양 자체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 자체가 모두 한 번 태어난 몸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거. 영원히. 그 세계로 가는 거야. 여기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자꾸 거듭나요. 거듭나게 사이클을 해놨잖아.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어. 거기서는 아무리 먹고 싶은 입맛대로 뭘 먹어도 완전 연소야. 없어. 좋잖아. 예.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찢어진다거나 뭐 수술한다 이런 게 좋죠. 좋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눈알이 빠진다거나 이런 게 좋죠.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돼 있네. 완벽한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병들지 않고 어떤 예. 경우도 죽을 수가 없고 영원히 사는 행복한 세계. 여기는 하룻밤에 남녀 관계를 열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네. 무제한을 해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시스템이야. 그렇잖아. 여기서는 네. 쾌락이라는 게 잠깐이야. 아, 맞습니다. 쾌락이. 네. 그런 게 아니야. 무제한의 쾌락이 있는 세계.
그게 어떤 제약이 없어.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 천국이에요. 백공천. 참. 내가 오늘 네, 네. 보여준 거를 잘 알아듣고 네. 이제 영성적인 걸 알려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축복 주고 번호에도 축복 주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옛날에 내가 8번에 축복을 줬거든. 네. 에너지 넣어놨거든. 네, 네. 근데 그때 중국이 좋았지. 네. 근데 내가 뺐지. 네. 네. 그래 중국이 지금 시달리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봐. 상해를 고립시키더니 이제 북경 고립시켜. 출금지에. 예. 지하철 다 차단했잖아. 이거 어떻게 중국이 지금 고장나. 8 해봐. 8. 무슨 에너지가 있노? 10년 전 8. 10년 전 8. 아이고, 이거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와 미래로 가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5년 전 8. 5년 전 8. 있지? 네. 그럼 내가 8에서 에너지 뺀 게 서진이 언제지? 8에서 에너지 뺀 게 몇 년 됐지? 작년인가? 뭐 한 1년? 1년 됐나? 2년, 자, 2년, 2년 전 8. 2년 전 8. 에너지 있지? 네. 1년 전 8. 1년 전 8. 그때 국회의원 선거 그 내가 에너지 뺀 거야. 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아. 그다음부터 중국이 내리막길이야. 오, 맞습니다. 예. 중국이 팔자를 많이 쓰잖아. 막 운이 좋아진 거야. 내가 팔자 에너지를 넣어놨으니까. 지금 팔 해봐. 지금 팔. 힘 있나? 없습니다. 2년 전 팔? 2년 전 팔. 10년 전 팔? 10년 전 팔. 내가 대통령 나갈 때 팔자 에너지 넣은 거야. 아. 자, 13년 전에 대통령 나왔어. 13년 전 팔? 13년 전 팔. 16년 전 팔? 16년 전 팔. 무슨 에너지가 있겠노? 내 기호가 8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팔에다 에너지를 넣어놔. 그때부터 중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뭐 삐까삐까한 거야. 내리막길로 가자. 맞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야. 한 나라를 흥망성쇠에 빠지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란 말이야. 네.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하잖아. 네, 맞습니다. 팔의 에너지를 다 빼버려. 없지 이제. 네. 아, 너무 높은 경제 얘기를.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저 우유를 줘봐. 이게 우유가 안 썩고 점점 줄어들지 네. 나중에 이 물이 이게 우유가 여기까지 있던 거야. 점점 증발해서 네. 없어지지 네.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면 치즈만 그럼 이게 몇천억 년 가도 이거 먹으면 그냥 몸에 암이고 뭐고 절단 나겠지. 네. 무시무시한 거야 이거는. 이거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내 사진만 붙이면 되지. 네. 뭐 다른 게 뭐야. 내 사진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거 하나야. 저게 닫혀있어도 좀 틈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나가는 건가요? 나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곰팡이가 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예. 내 사진이 붙으면 뚜껑 열어놔도 예. 안 쓰고. 예.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이 뚜껑이 필요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예.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고. 아무리 공기가 들어가도 안 썩지. 사진이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예. 이거 뚜껑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은 우유가 물, 지방과 단백질과 이렇게 구분됐잖아. 예. 그럼 이 수분은 점점 증발해. 옛날에 이만큼 있었지? 네네. 줄어들었잖아. 나중에 이 단백질만 그러면은 남아서 딱 굳게 굳어버려. 치즈가 돼. 딱딱. 저 빵같이 되지. 저 예. 케이크같이. 예. 그러면 이걸 먹으면은 몸이 어떻게 돼? 건강할 좋을 것 같습니다. 암에는 뭐 암이고 뭐고 지켜야. 어마어마한 거지.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나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니까 아직까지 이런 걸 못하고 있지. 이제 이해가요? 예, 예. 이런 물질이 내 사진을 알아봐 안 알아봐? 또 하나 알아봅니다. 이걸 우리가 논해주잖아. 네. 사진을 논해주잖아. 네. 본인 주민등록증 꺼내. 그래서 축복 이수도 인간의 사진을 잡으면 네. 힘 있나? 없습니다. 대답을 크게 없습니다. 힘 있나? 없습니다. 없지? 네. 굳이 얼굴을 잡아도 그렇지. 네. 얼굴 안 잡아도 그렇지. 똑같아. 네. 없습니다. 그 얼굴이 있으나 마나라는 거야. 네. 결론은 얼굴 잡지 말고 옷을 잡아. 네. 이거 떨어지나? 안 떨어져. 절대 에너지 나오지. 네. 그럼 이 절대 에너지가 바로 신이라는 증거야. 그리고 얼굴도 잡아봐. 똑같아 안 같아? 똑같습니다. 그럼 이 종이가 집체만 하다. 아무 모퉁이 잡아도 떨어질까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 여기 잡아도 안 떨어지니까.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럼 이 얼굴이 뭐예요? 신. 신. 그걸 알아야 된다면 네. 이게 떴다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진, 어떤 사진이 이런 힘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 그럼 내가 보지 나를 증명할 필요 뭐 있노? 이미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다. 이런데도 여러분은 까막눈이야. 머릿속에 예수나 무슨 석가모니밖에 안 보여. 응? 맞습니다. 네. 내가 와 있는데도. 네. 응? 네. 여러분은 하늘의 천국에 데려나면 거기서도 석가모니 찾을 거야. 여기 혹시 석가모니 어디 있냐? 정신들 차려. 네,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야. 예. 와 있으니까 이런 장소를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